푸바오가 2024년에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이제 사육사 할아버지와 푸바오가 함께하는 시간도 약 6개월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. 이 이별이 너무도 마음 아픈 건 사진 속에 담긴 푸바오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아이와 엄마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. 제 생각에 푸바오는 할아버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할아버지에게 기대거나 계속 응석 부리는 모습을 보면 푸바오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가 훤히 보여 더더욱 안타깝습니다.